맞다! 우리 데마로스한테 가보자! 부탁할 일이 있거든! 알베도랑 설탕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 둘은 워낙 바빠서 아마 없을지도 몰라. 어쨌든 일단 가보자. 이봐 데마, 어라? 저건 알베도? 왜 가버리는 거지? 어? 여행자랑 페이몬이잖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방금 뭐 중요한 얘기라도 하고 있었어? 우린 정기적으로 여기 모여서 최근의 연구 과제를 의논하거든. 어이, 한 발 늦었네. 아니면 알베도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표정이 평소보다 좀 싸늘했어.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나? 그렇다면 날 도와줄 기분이 아니었겠네. 저, 기분 나빠 보였다는 게 혹시 알베도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소랑 표정이 좀 다르던데? 기분이 나빠 보이셨다면, 설마... 왜 날 봐? 데마로우스 씨가 최근 구상한 연구 과제가 너무 지루해서 알베도님이 화가 나신 게 아닐까요? 그 정도는 아니거든. 정말? 나 데마로우스한테 뭐 좀 부탁하려고 했는데. 부탁? 물론이지. 내가 도와줄 일이 뭐야? 실은 며칠 전에 산에서 엄청 달콤한 일몰 열매를 찾았거든. 근데 다 먹고 나면 없어질 걸 생각하니 너무 아깝더라고. 그래서 장치 하나만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려 했지. 열매를 넣으면 바로 주스가 될 수 있게. 그럼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잖아. 네가 말하는 그런 장치는 아마... 왜? 그렇게 쉬운 것도 못해? 페이몬 녀석, 아까부터 황당한 소리만 해대네. 그럼 설탕 넌? 미안해요. 말씀하신 장치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시도해보시겠다면 귀한 열매에 팔다리가 생길지도 몰라요. 와, 담담한 말투로 그런 무서운 말을. 이미 적응돼서 다행이야. 제 연구 방향은 생물 연금술이니까요. 그리고 신선도를 계속 유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열매나 씨앗을 개량하는 일이라면 제가 도울 수 있지만, 연금술사는 보통 자신만의 연구 과제가 있어요. 데마로우스 씨, 알베도님과 저는 연구 방향이 모두 달라요. 페이모님이 원하는 건 굉장히 상상력 넘치는 물건이지만, 그건 저나 데마로우스 씨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아마 알베도님도 그렇게 신기한 장치는 만드실 수 없을 거예요. 연금술은 기계술이 아니니까요. 둘은 아주 다른 영역이랍니다. 에이, 그렇구나. 난 연금술이 만능인 줄 알았지. 사실 알베도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문드성 사람들은 연금술을 딱히 쓸모없는 학문이라고 여겼어요. 지금은 저도 연금술이 물질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만능 법술이 아니라 세계의 신비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죠. 죄송해요. 제 충격을 주려던 건 아니에요. 난 그냥 주스를 원한 것뿐인데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근데 방금 한 얘기는 저와 데마로우스 씨의 개인적인 견해예요. 그 신비한 장치가 정말 갖고 싶다면 알베도님께 조언을 구해보세요. 알베도님도 해결할 수 없다면 아마 다른 수는 없을 거예요. 기분이 썩 좋아 보이지 않던데 우리 무시하진 않을까? 그럴 리가. 알베도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알베도는 지금쯤 어디로 갔을까? 또 설산?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보통 설산에 계세요. 알베도님은 설산에 유독 애착을 갖고 계시는 듯해요. 춥지도 않으신지. 그럼 설산에 가서 찾아보지 뭐. 시간 없으니까 바로 출발. 멈춰주세요. 어? 저기 다들 모여있네. 가보자. 여행자랑 페이몬이잖아? 설산에서 만날 줄은 몰랐네. 우와, 엠버, 사이러스 회장, 팔라드까지. 다들 설산은 어쩐 일이야? 안 추워? 어? 여행자도 참가하는 건가? 정말 잘 됐군. 사람은 많을수록 좋으니까. 맞아요, 한시름 노입니다. 여행자는 믿음직하잖아요. 자세히 보니까 대부분 모험가 길드 사람이야. 정찰기사 한 명도 섞여 있고. 내가 설명하지. 모험가 길드는 최근 설산에서 겨울 특훈을 개최 중이거든. 알다시피 길드원들의 모험 경력은 천차만별이야.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혼자 설산에 들어가는 건 무척 위험한 일이지. 그래서 우린 선배가 후배를, 전문가가 아마추어를 가이드할 수 있게 준비해뒀어. 다 같이 설산에 가서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훈련을 진행하도록 말이지. 그럼 모험가들은 함께 강해질 수 있을 거야. 내가 반년 동안 준비한 위대한 계획이라네.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 우수한 모험가인 너도 분명 합류해서 우릴 도울 거고, 그렇지? 혹시 모험가 길드에 베테랑이 부족한 거야? 그것도 원인 중 하나긴 해. 순찰 중에 설산 경계를 지나다가 요엘이라는 아이가 혼자 길을 잃고 헤매는 걸 발견했거든. 그 아이가 이 캠프에서 장기 투숙하고 있다는 걸 듣고 여기로 데려왔지. 하지만 요엘의 아빠는 실종됐어. 가족을 그리워하는 요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 설산엔 사람이 워낙 없어서 무척 외로울 거야. 엠버. 응, 난 요엘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요엘이 평소에 즐겨하는 눈사람 만들기를 같이 하기로 했어. 이곳에 잠시 머물면서 사이러스 회장님도 도울 수 있고. 어, 진짜? 고마워. 그럼 지금 바로 요엘 찾으러 가자. 친구도 한 명 불렀는데 곧 도착할 거야. 그 친구라면 이번 특훈의 제격이지. 사이러스 회장님, 그럼 우리 먼저 갈게요. 그래, 걱정 말고 가. 이쪽은 아직 정리할 게 있어서 출발 전에 부르겠네. 뭔가 대화에 끼어들기 어려운 느낌이군. 역시 젊고 발랄한 소녀의 부탁이 더 흥미로운 건가? 상심하지 마세요, 사이러스 회장님. 회장님이 최고니까요. 너도 종일 쉬지만 말고 일 좀 해. 물자는 다 준비됐나? 준비운동은 끝났고 빨리 안 하고 뭐해? 아, 네, 네. 요엘, 우리 왔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건 오랜만이라 너무 신나요. 기사 누나, 누나도 눈사람 만들러 왔어요? 눈사람? 아, 미안. 소개가 늦었네. 이쪽은 파도기사 유라야. 베보니우스 기사단의 유격대 대장이지. 엠버, 그렇게 딱딱하게 소개하면 애가 어떻게 기억해? 꼬마야, 날 유라라고 부르면 돼. 네, 유라 누나. 전 요엘이에요. 유라 누나? 이런, 유라가 꼬맹이의 원한을 기억하게 생겼어. 됐어,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아, 그냥 이렇게 넘어가다니. 그래서 엠버, 눈사람 만든다는 건 또 뭐야? 난 네가 모험가 길드에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온 거라고.
그건 별개야. 봐, 요엘은 지금 한창 뛰어놀 나이인데 설산에는 갖고 놀 게 별로 없잖아? 예전엔 아빠랑 같이 눈사람 만들었대. 근데 지금은 아빠가 곁에 없으니까 우리가 같이 만들어주자. 게다가 너도 혼자 설산에서 목욕하는 거 심심하잖아? 다 같이 엄청 큰 눈사람을 만드는 거야. 분명 재밌을 거라고. 맞아 맞아, 페이몬도 도울게. 유라 누나, 다른 볼 일이 있는 거예요? 전 괜찮아요, 만약 누나가...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딴 생각 좀 하느라. 요엘이랑 같이 눈사람 만드는 거면 당연히 좋지. 그럼 시작하자. 바로 팀 나눠서 재료부터 찾을까? 난 요엘이랑 한 팀, 유라는 너한테 맡길게. 요엘, 저쪽에 엄청 큰 나무 있는 거 알지? 저 나무까지 누가 더 빨리 도착하나 시합해볼까? 아, 네, 좋아요. 우와, 순식간에 가버렸어. 대체 누가 더 신난 건지 모르겠네. 잠깐, 너희 둘 왜 말없이 서로 쳐다만 보고 있어? 요엘 말이야, 몬드성에서 거의 지낸 적이 없나 봐. 그 애는 나에 대해서도 로렌스 가문이 몬드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있어. 맞아, 그러니까 살갑게 유라 누나라고 부른 거겠지. 맞는 말이야. 그 아이의 눈엔 나도 평범하기 그지없는 몬드 사람이지. 좀 뜻밖이긴 하지만 이런 느낌이 싫진 않아. 예리하네. 다들 얘기 나누고 있을 때 내 표정만 뚫어지게 관찰하고 있던 거야? 이 원한 기억해두겠어. 솔직히 눈사람을 잘 못 만들까 봐 걱정이야. 직접 눈사람을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 집안이 엄해서 만들 기회가 없었지. 크고 나서는 더더욱 그럴 기회가 없었고. 어떡하지? 나 유라가 불쌍해지려고 해. 대단한 자신감이네. 좋아. 그럼 잡담은 여기까지 하자. 모험가 길드 사람들이 오고 있어. 아, 지금 상황이 좀 까다롭게 됐어. 신청한 인원수를 세어보니 홀수더라고. 즉, 교관 자리가 하나밖에 안 남았다는 거지. 일손이 부족한 이유는 사실 피스를 교관으로 초대했는데 그녀가 다른 용무로 성을 떠나서 하는 수 없이 다른 모험가를 대타로 불렀다네. 하지만 그 모험가도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자네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안녕하세요, 제랄드라고 합니다. 신인 모험가예요. 그럼... 그래, 이 원한 기억해두겠어. 네? 원한? 알겠습니다. 유라 씨한테서 많이 배울게요. 아주 좋아. 그럼 이렇게 배치하지. 도와줘서 고마워, 유라 아가씨. 나중에 신청하는 길드원이 있으면 다시 부탁하러 오겠네. 왜 유라한테 교관 자리를 넘겨준 거야? 그렇구나. 헤이, 너 진짜 착하다. 방금 유라가 살짝 웃은 거 보니까 아마 네 의중을 파악한 것 같아. 생각해보니 평범한 사람은 설산 같은 혹한의 환경에서 행동하기 힘들 거야. 확실히 유라가 교관 자리에 딱이네. 아, 알겠다. 엠버도 그렇게 생각해서 유라를 이번 특훈에 참여시킨 거구나. 재료 찾는다곤 했지만 유라도 갔고, 수집하러 여기저기 다니는 건 나도 사양이야. 엠버랑 요엘은 잘하고 있나? 산에 올라가 보자. 이상하다. 아까 이쪽으로 뛰어가지 않았어? 안 보이는데? 우리가 너무 늦게 와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나?
여기서 소리가 완전히 끊겼어. 우리의 추적 스킬은 여태까지 여행하면서 이미 달인의 경지에 올랐을 텐데 왜 이렇게 놓치다니. 그게 아니면 상대가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인가? 아, 대체 누굴까? 이 소리는... 어? 왜? 설산에는 어쩐 일이야? 아, 알베도였구나! 너였구나라니 무슨 뜻이야? 오면서 시선이랑 소리를 느꼈거든. 누가 주변에 있는 것처럼. 그게 알베도일 줄이야. 그 분위기에 나까지 긴장했지 뭐야. 어우, 사람 놀래키지 말라고. 설산에서 느껴지는 시선과 소리는 동물이나 도적의 것일 수도 있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 여기선 최대한 경계를 늦추지 마. 그래서 설산엔 어쩐 일이야? 사실 처음에 너 찾으러 왔다가 나중에는 엠버를 찾으러 왔는데 결국 널 먼저 찾게 됐어. 사고력과 어휘력이 상당히 혼란스럽네.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린 널 찾으러 온 거라고. 그래? 그럼 분명 중요한 일이겠지. 얼마든지 들어줄게. 제 기분 괜찮아 보이는데. 데마로우스가 바보 같아서 화난 게 아니었나? 그냥 모르는 척하자. 곤란하면 말 안 해도 돼. 그냥 설산의 경치 볼 겸 산책하러 왔다고 생각할게. 아하하,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 사실 우린 모험가로서의 직책을 이행하고 있어. 그랬건, 그 신인을 유라씨한테 맡기고 농땡이 치러 나온 거구나. 농땡이라니, 우리가 양보한 거지. 그러는 넌 솔산에서 뭐 하는 거야? 친구한테 의뢰받은 작품을 아직 다 못 그렸거든. 조용한 곳에서 영감도 찾고 원재료도 수집할 겸 왔어. 무슨 원재료? 물감. 성은 광석으로 고급 은색 물감을 제작할 수 있거든. 내가 만든 은색 물감이 마침 다 떨어져서 광석 좀 수집하러 왔어. 광석으로 물감도 만들 수 있구나! 맞아. 하지만 채굴할 때 유의해서 구분해야 돼. 불순물 함량이 높은 성은 광석도 언뜻 보면 미세한 은색 입자를 함유하고 있어. 하지만 광택이 별로고 물감으로 제작해도 발색력이 낮아서 위조품이나 불량품으로 분류돼. 응응! 물감 말고 영감 찾는 방법도 공유해주면 안 돼? 나도 배우고 싶어! 너도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아니, 난 됐고 이 녀석이 좀 배웠으면 해서. 여기저기 여행하다 보면 가끔 밤에 할 일이 없거든. 그럴 때 무언가 기념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어떨까 해서. 그림 그리는 건 좋잖아. 그 순간을 남길 수 있는걸? 그러니까 그림 배워서 절대 손해보는 일은 없을 거야. 응, 당연하지. 배우면 좋잖아. 페이몬을 그려줄 수도 있다고. 히히. 좋은 생각이야. 그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야영지로 따라와. 거기에 그림 도구가 있으니 설명하면서 연습해 볼 수 있어. 좋아! 엠버는 페보니우스 기사라고. 분명 문제 없을 거야.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알베도한테 얼른 가보자. 가자! 밖은 너무 추워. 얼른 야영지에서 몸 좀 녹여야겠어. 도둑이야! 물건이 몇 개 없어졌어. 비싼 것들이야? 정확한 가치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내 연금술 노트가 몇 개 사라졌어. 연금술 노트?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나? 잘 모르는 사람들한텐 휴지 조각에 불과하지만
전문가들에게 노트에 기록된 지식은 보물보다 더 값져. 그러니까 연금술을 잘 아는 사람이 훔쳤다는 거야? 여긴 설산이잖아. 무언가랑 도적, 그리고 마물밖에 없을 텐데 누가 연금술 노트를 훔칠까? 동감이야. 예전에 추추적이 야영지에 난입해서 소동을 일으킨 사건이 있긴 했지만 현재 있는 단서들만으론 결론을 내기 어려워. 이건... 발자국? 얼마 안 된 걸 보니 범인은 멀리 안 갔을 거야. 놓치지 말고 얼른 쫓아가자! 발자국이 입구에서 저쪽으로 이어져 있어. 괘씸한 도둑놈! 흔적이 위로 이어졌어. 절벽을 올라간 건가? 얼른 따라가자! 눈밭에서 발자국 찾기 정말 어렵네. 방심하면 놓치게 돼. 그러니까 서둘러야 해. 어? 발자국이 여기서 끊겼어! 절벽을 뛰어내렸나 보네. 바람의 날개를 준비해. 우리도 내려가자. 여기 발자국이 있어. 동굴로 들어갔나? 이 도둑놈 잘도 도망다니네. 절대 안 놓칠 거야. 우리도 들어가자. 잠깐, 나한테 좋은 생각 있어. 여행자, 넌 여기서 동굴 입구를 지켜줘. 나 혼자 들어갈게. 이 동굴엔 출입구가 두 개야. 내부엔 지름길이 있지. 발자국을 보니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그가 다른 출입구에 도착하기 전에 내가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포위 작전이라 좋은 생각이야. 먼저 범인을 발견한 쪽이 다른 쪽에 알리자. 그럼 절대 놓칠 리 없어. 하지만 아직 범인의 정체를 몰라. 안전이 최우선이니 조심해. 우린 문제 없어. 그럼 나중에 봐. 알베도 늦네. 아이, 그래? 내가 기다리는 걸 싫어해서 그런가 봐. 어이, 심심해. 어차피 기다릴 거 할 일 좀 찾아볼까? 예를 들면... 아! 저기 성은 광석이 있어! 알베도 대신 광석 좀 캐놓을까? 광석 더미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멀리 안 가도 되고, 동굴에서 돌발 상황이 생겨도 바로 돌아올 수 있어. 헤헤, 그럼 시작하자. 여기 있는 광석은 광택이 좀 흐린데 불순물이 많아서 그런가? 응응, 이 광석 괜찮네. 아이,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해. 근데 같은 성은 광석이라도 광택 차이가 엄청 심하구나. 어, 알베도 왔어? 응. 미안, 못 잡았어.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빨랐던 모양이야. 그랬구나. 결국 범인이 누군지도 못 알아냈네.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에이, 그렇다고 아무 수확도 없는 건 아니야. 우리 방금 광석 캐고 왔어. 광석? 성은 광석 말이야. 봐, 이렇게나 캤다고. 역시 네 말이 맞았어. 어떤 건 광택이 좋은데 어떤 건 그냥 약간 빛나는 돌멩이 같더라고. 성은 광석. 그냥 해본 얘긴데 진짜로 캐러 갈 줄은 몰랐네. 에이, 네가 이 광석으로 물감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지. 그 도둑만 아니었더라면 우린 지금쯤 물감 만들고 있었겠지? 아니면 그림 그리고 있거나? 어쨌든 그 녀석 때문에 지금 시간 낭비하는 거잖아. 맞아, 전부 그 녀석 때문이지. 노트는 정말 중요한 물건이라 좀 더 찾아오고 싶어. 길을 따라가면서 더 찾아보자. 참! 아까 캔 광석 전부 가져갈 거지? 여기서 쓸모없는 건 버리고 좋은 것만 골라가는 게 어때? 품질 낮
가진 돌멩이로 불량품밖에 못 만들면 가져가도 큰 의미 없잖아. 광택이 확실히 별로여서 쓸모없을 것 같아. 맞아, 그래야지. 인간은 좋은 물건만 좋아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생물이니까 그들이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걸 구분할 줄 알게 되면 마음속으로 늘 비교하지. 쓸모없는 건 애초부터 남겨두지 말아야 해. 에이, 맞아. 시간도 절약하고 휴일이 제일 중요하잖아. 그럼 먼저 돌들을...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잠깐, 들려? 이건 구조 요청? 무언가가 위험에 처한 걸까? 응! 목소리는 이 일대에서 들려왔어.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설마 이건... 어? 여행자랑 페이몬이야? 나야, 베넷! 진짜 베넷이네. 얼른 구해주자! 아, 미안, 또 신세를 졌네. 철창 열쇠는 바로 근처에 있을 거야. 좀 찾아주라. 우와, 잡동사니 뿐이야. 설마 열쇠가 여기 있진 않겠지? 조심해! 누가 오고 있어! 열쇠가 이 녀석들 손에 있었구나. 괜히 시간 낭비했네. 아, 드디어 나왔네. 정말 고마워. 나무 위에서 떨어진 눈에 쌓인 돌을 맞지만 않았어도 우인단의 함정에 빠지지도 갇히지도 않았을 텐데. 많은 일이 있었구나. 아, 별거 아니야. 내가 운이 없어서 그런 거지 뭐. 응, 겸사겸사 혼쭐 좀 내줬어. 너무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 진짜? 너희 정말 좋은 애들이야. 그 사람들도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나 대신 복수해줘서 고마워. 그나저나 설산에는 어쩐 일이야? 레이저는 같이 안 왔어? 소문 못 들었어? 무언가 길드가 설산에서 겨울 캠프를 개최 중이거든. 난 노련한 무언가로서 신인들을 가이드해주러 왔지. 레이저는 무언가가 아니잖아. 난 베니 모험단 단장 겸 유일한 단원으로 혼자 오게 됐어. 근데 이렇게 오래 갇혀 있었으니 아마 약속 시간을 훨씬 넘겼겠지. 사이러스 씨가 너무 화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 혹시 혼자 남은 모험가 제랄드가 너랑 한 팀이 될 예정이었나? 그렇다면 베넷 확실히 늦었어. 그 신인은 다른 교관이랑 팀을 잃었거든. 뭐야? 교관이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남는 교관이 있었어? 일부 페보니우스 기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거든. 그래서 교관이 수강생보다 더 많아져 버렸어. 페보니우스 기사... 그럼 운 나쁜 나보다는 훨씬 믿음직하겠네. 맞아. 우리가 말한 건 지금까지의 상황일 뿐이야. 다른 지역의 신인 모험가들이 행사에 참여하러 오고 있을지도 몰라. 게다가 신인 가이드하러 여기까지 왔는데 사이러스도 분명 너한테 할 일을 줄 거라고. 아, 정말? 응, 그럼 그럼. 아, 잠깐, 알베도는? 알베도?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연금술사 알베도? 그 애도 교관 역할로 온 거야? 그건 아니고 마침 설산에 있던 것뿐이야. 방금까지 우리랑 같이 있었는데 어느샌가 사라졌어. 단서 찾으러 돌아간 건가? 동굴 쪽으로 가서 알베도랑 합류하자. 오는 길 내내 알베도가 안 보였어. 이상하다. 어디로 간 거지? 왠지 설산이 시끌벅적한 것 같네.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건 흔치 않거든. 아까 이 주변에서 베넷의 구조 요청을 들었던 것 같은데 맞지? 우린 소리를 듣고 바로 베넷을 구하러 갔는데 그 뒤로 알베도가 사라졌어. 설마 베넷을 죽게 내버려둘 생각이었던 건가?
무슨 얘기 중이야? 알베도! 어디 갔었어? 계속 찾았잖아. 그건 내가 할 질문인데. 동굴 입구에 있으라고 했잖아. 응? 대체 누가 누굴 기다리고 누가 누굴 찾았다는 거야? 아 참! 인사부터 해야지! 미안 알베도!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너희한테 배끼친 것 같네. 아니 베넷, 네 탓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여행자, 그래서 동굴 입구를 떠난 이유가 뭐야? 혹시... 찾았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 질문에 대답해. 저요? 유라? 너 신인 가이드 하고 있지 않았어? 흠, 불순한 의도를 품은 불창객이 방해하지 않았더라면 말이지. 알베도, 방금 네가 요해를 설산 변경에 인적 없는 곳으로 데려가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거긴 마무리 우글거리는 곳인데 대체 무슨 의도지? 잠깐! 대체 무슨 일이야? 아니 지금 대체 사건이 몇 개야? 요해를 데려가려는 널 막았을 때 네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요해를 버려두고 날 공격한 거였지. 내가 반격하자 다급히 도망쳐버렸고 왜 그랬는지 해명해보는 게 어때? 그랬군요. 흥미로워. 흥미로워? 유라 씨는 아무래도 절 사칭한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누군가가 널 사칭했다고? 무슨 목적으로? 지금은 아직 몰라요. 하지만 이상한 현상들 사이엔 연관성이 있기 마련이죠. 연금술 노트를 도둑맞았다고? 그리고 여행자랑 페이몬이 동굴에 들어가기 전까지 너랑 같이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고? 맞아! 우리가 증인이야! 지금 제가 그 요일이라는 소년을 해칠 이유는 전혀 없어요. 당신이 만난 사람은 노트를 훔친 범인이자 절 사칭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제 얘기를 못 믿는 것도 당연해요. 여행자 페이몬과 전 범인을 쫓던 중 잠시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동안의 결백은 확실히 증명할 방법이 없네요. 하지만 누군가가 야영지를 인위적으로 어지럽히고 노트를 훔쳐간 두 사건은 여행자와 페이몬이 증명해줄 수 있죠. 알베도, 너한테 원한을 품은 사람은 없어? 원수가 널 사칭해 보복한 게 아닐까? 원수는 없어. 누군가에게 원한을 산 기억도 없고. 지금 가진 단서들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진 이상 너희가 괜찮다고 해도 난 조사를 시작할 거야. 유라씨, 절 못 믿겠다면 계속 의심해도 좋아요. 하지만 같은 페보니우스 기사로서의 우애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여행자 페이몬, 그리고 베넷은 원한다면 이제부터 증인으로서 내 행동을 관찰해도 좋아. 상대의 목적이 나라면 언젠가 다시 날 찾으러 올 거야. 그때가 되면 사건의 실마리가 어느 정도 풀리겠지. 일단은 알겠어.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요해를 습격한 사람이 널 사칭한 자라고 믿을게. 요해는 내가 지킬 테니 조사에 도움이 필요하면 나와 엠버한테 연락해. 고마워요. 괜찮아. 엠버 쪽도 내가. 유라! 유라! 어디 간 거야? 엠버, 우리 여기 있어. 유라! 여행자, 페이몬, 그리고 알베도랑 베넷! 다행이다, 다 같이 있었구나. 유라 찾으러 왔는데 베넷도 있을 줄이야. 사이러스 씨가 네가 하도 안 와서 아무래도 위험에 처한 것 같다고 하셨거든. 하하하, 문제가 좀 있긴 했지. 고마워. 괜찮아. 그럼 이따 나랑 같이 사이러스 씨한테 가자. 참, 여기서 다들 뭐해? 무슨 일 생긴 거야? 내가 도와줄 거 없어? 탐험하던 중에 작은 문제가 있었던 것뿐이야. 전부 해결했어. 맞아, 맞아.
맞아. 내가 운이 너무 나빠서. 지금은 괜찮아. 그래. 그럼 다행이고. 이제 내려갈까? 베넷이랑 사이러스 씨한테도 가봐야 하니까. 좋아! 난 언제든 출발할 수 있어! 응, 가자. 셋 다 갔네. 여행자, 장소로 옮길까? 할 말 있어. 응, 그럼 내 야영지로 가자. 야영지에선 안심하고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전에... 우와, 엉망진창이네. 그래주면 고맙지. 최근 연구에 몰두하느라 청소를 못했거든. 정리할 때도 됐지. 이 정도면 되겠... 고마워, 여행자. 이제 청... 표... 내가 그랬었지. 그리고 너... 난 인조인... 인조인간? 인간을... 지고한 연금수... 켄리아라... 내가 보기보다 나이가 많은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내가 태어났을 때 켈리아... 스승님은 날 키워주셨고 내게 지식을 전수해주셨지. 난 스승님처럼 지식만을 위해... 여행자, 설산에 몇 번 와본 소감은 어때? 춥고 음산하면서도 슬픈 곳이라는 느낌 안 들어? 라인 도티르가 창조해낸 두 가지 기적 중 하나는 나... 두린? 그... 라인 도티르의 자식 일륜 도... 그나저나 두린의 힘은 엄청 특별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 그런 이유 때문에 설산에서 사건이 벌어지면 생각이 많아지기 마련이야. 예를 들어 너희가 느꼈다는 시선... 아, 그것 아까 유라이랭이랑 우리가 본 상황은... 그러고 베네... 그럼 그게... 그게 사실이... 게다가 우리... 두린의 힘이 날 사칭한 사... 그러니까 여행자, 다른 볼일 없으면... 맞아. 돌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 게다가 방금 그 얘기는 다른 몬드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설탕이랑 대마로우스도 네 비밀을 못... 맞아. 우리 사이에 뭘 사양해. 알겠어. 그럼 부탁할게. 너흰 겨울 캠프에 참가하러 왔다고 했지? 그런 이유로 설산에서 활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너희는 계획대로 모험가 길드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면서 관련 단서를 좀 알아봐줘. 나 또는 날 닮은 사람을 보게 되면. 정보를 기록해뒀다. 너한테 알려줄게. 그렇게 하자. 좋아. 그럼 흩어져서 정보를 수집하고 며칠 후에 이 야영지에서 다시 만나. 좋아. 참, 무슨 일이 있든 항상 조심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 잊지 말고.